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질문은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 중에 SAT와 ACT 등 표준시험 점수를 대학에 제출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 방식을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부분 대학들이 지원자를 대상으로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명문대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명문대들의 테스트 옵션을 정책이 정말로 옵셔널인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입니다. 지원자가 시험 점수를 내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2022년 가을학기 명문대에 합격한 후에 실제로 등록한 학생 중에 표준시험 점수를 제출한 학생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대에 합격생 중에 55%는 SAT, 28%는 ACT 스코어를 각각 제출을 했습니다. 합격자 중 시험 점수를 제출한 학생이 83%에 달했습니다. 스탠포드대는 SAT가 49%, ACT는 23%로 시험 점수를 제출한 비율이 72%였습니다. 프린스턴대는 SAT 60%, ACT는 25%, 예일대는 SAT 59, ACT 29, 라이스대는 SAT 53, ACT는 23%, 콜롬비아대는 SAT 45%, ACT 24%, 코넬대는 SAT가 43%, ACT 17%, 브라운대는 SAT가 54, ACT 27%, 노스웨스턴대는 SAT가 47%, ACT 31%, 유펜은 SAT 48%, ACT 23%, 벤더빌트는 SAT가 29, ACT가 32%, 윌리엄스 칼리지는 SAT가 41%, ACT 21%, 스왈스모어 칼리지는 SAT가 42%, ACT가 19%였습니다. 현재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들은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콜롬비아대는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연구한다고 밝혔고 또 하버드대는 테스트 옵셔널을 몇 년 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C는 테스트 스코어를 제출해도 고려하지 않는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반면에 MIT와 조지타운대, 또 3개의 사관학교 등은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도 시험 점수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 원서를 넣는 대학의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10분 활용해서 스코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명문대의 경우는 합격생의 60에서 80%가 SAT 또는 ACT 점수를 제출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경쟁력이 있는 스코어를 얻은 후에 점수를 제출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학킴이었습니다.